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 여행을 기획하였다. 청룡사지는 충주시 소태면에 자리한 청계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옛 절터이다. 참나무가 우거진 산길로 들어서 조금만 가면 오솔길 가운데 비석 하나가 이끼를 덮어쓴 채 서있다. 1692년 숙종 18년에 청룡사 중창에 도움을 준 신도들이 기증한 내용이 담긴 청룡사 위전비가 있다. 청룡사를 맨 처음 누가 창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의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그 후 고려 말의 국사였던 훈수가 말년을 이곳에서 보내다가 조선 태조 1년에 입적했다. 태조는 훈수에게 보각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절을 크게 중창했다. 그 후로 청룡사는 여주 고달사, 원주 거둔사, 법천사, 흥법사 등 남한강 줄기를 따라 자리잡은 절들과 마찬가지로 큰 절로 내려왔으나 조선 말에 폐찰되었다. 사자 석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석 부분에 이제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고려 시대 때 일반적인 석궁의 모습인데 사각이면서 여기는 화창이 앞뒤 양쪽 두 개만 나 있어 사방에. 이 전사자석등은 부도 및 부도비와 함께 태조 3년 1394년에 세워졌으며 높이 2m로 보물 제656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는 2점 몇 정도 되는데 작은 거에 비해서 아주 웅장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대석 위에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했는데 하대석과 상대석이 서로 맞바꿔서 이렇게 놓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연꽃 16장을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저 중대석 안에는 이제 안상 안에 그 운룡, 구름 속에 있는 구름의 모습, 아니 구름 속에 있는 용 모습. 또 반대 하나 한 칸 지나가면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배치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탑신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팔각 원당형인데 그 모서리 모서리마다 집에 기둥처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기둥에 다 용이 감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그 가운데로는 이제 이 탑을 수호해줄 수 있는 신장상을 그려놨다. 한옥의 구멍처럼 저 옥계석 윗부분 하단에도 보면은 이렇게 목재를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것처럼 표현을 해놨죠 아랫부분도. 네. 네. 그래서 옥계석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제일 위에 보주를 표현을 했고 3단계만 표현을 했다고 그러고 우방마다는 용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져 놓은 보각국사 훈수의 부도는 높이 2.6m로 국보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바로 앞에는 배례석이 있고 앞쪽에 석등이 뒤쪽에 부도비가 있다. 비문에 따르면 보각국사의 부도는 태조 3년 1394년에 건립되었다.
저 뒤에가 이제 탑 B가 되는데 저 B도 조금은 특이해요. 다른 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에 이수 부분을 네. 이렇게 얹어주는 데 비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옆을 이렇게 잘라냈죠? 네. 뭐 귀조비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스님에 대한 그 생애, 성장을 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문도들과 제자들의 이름도 거기다 써놨다라고 이야기하죠. 도각국사 부도비는 보물 제658호이다. 등성이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적은당이라 적힌 석종 모양의 부도 한 개와 지붕돌 등 팔각 원당형 부도의 부재들이 모여있다. 석종형 승탑은 스님의 사리와 유고를 모신 탑으로 부도라고도 한다. 이 승탑은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석종 형태로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의 받침석 위에 화강석 탑신을 놓았다. 탑신 윗부분은 복발 모양으로 만들고 3단의 돌기를 조각하였다. 탑신부에 글자를 음각한 흔적이 보이는데 마모가 심해 판독하기 어려우나 고은당 사리탑으로 추정된다.